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3월 11일 두 번째 주 금요일 장 마감을 하였는데요. 오늘 그래도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어저께 굉장히 하락폭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 예상외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시작 자체가 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왔고요. 오후 들어서 조금 저점을 다지면서 소폭 반등은 보였지만 개인들의 순매수,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매물들을 출회하면서 오늘 지수의 낙폭을 좀 많이 보였다. 결국에는 0.7% 하락으로 2,661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좀 반대로 장 초반에 외인 기관하고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였고요. 거의 895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오히려 오후 들면서부터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졌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 확대에 따라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장 막판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약간 축소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늘어나면서 소폭 반등을 보이면서요. 결국에는 0.3% 상승 마감했다. 891포인트로 결국 다시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장 마감 시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 강세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소개드렸던 종목 오늘 굉장히 급등 나왔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좀 특징 종목, 강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바로 원자력 관련 주들, 그 다음에 건설 관련주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왔거든요. 건자재 관련주까지 해서 결국 다 윤석열 당선자 정책주다. 건설 250만 호 공급한다 그랬죠. 그리고 원전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탈원전을 다 없애고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어졌다. 오히려 이러한 두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조금 상승세를 좀 유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좀안 좋게 하락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정유, 그동안에 러시아 리스크로 상승세가 컸던 섹터는 계속적인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급등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SM, CNC 제가 이날 말씀드렸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16% 가까이 수익이었는데 오늘 초급등 보였습니다. 25%까지 급등을 보이면서요. 거의 무려 52%나 수익 중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2월 15일날 드렸는데 저희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SMCC 같은 경우에는 인수 매각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수급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거의 15%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추가 상승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25%나 급등하면서 무려 관심 종목으로 내일 급등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 52%나 상승을 보였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원전 관련주 제가 줄기차게 노래 부르면서 줄기차게 공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바로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내일 급등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날이었습니다. 다음날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2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그저께도 역시 추가적인 원전에 관련주들은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18% 오늘 상한가를 도달 하면서 이런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략한 것 대비해서는 무려 61%나 상승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공략주들 눈여겨보시면서 관심 갖고 추가적으로 단기 공략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 상승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 전날에는 제가 BHI라고 이거 내일 급등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너무 다음날 안 좋았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오면서 본전권 회복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시라 했는데 바로 다음날 10% 급등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10%
26% 급등하면서 무려 공략했던 시기 대비해서 25%나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내일 급등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전부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유독 눈에 띄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께였죠. 로지시스 이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도 리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도 12% 급등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강세 유지됐어요.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여겨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저께 클래시스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는 좀 약간 강보합세 나타나다가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무려 현재 9% 수익 중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급등 종목으로 매일매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라가고 리뷰를 할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 3월 14일 월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공개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네트입니다. CBDC 관련주예요. 아무래도 밴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분할했다.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금, CD 사업기, 금융권 사업, 오프라인 온라인 키오스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전부터 CBD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급등세, 미국 디지털 달러 행정명령 소식에 급등을 보였고요. 오늘은 또 유럽에서 디지털 화폐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러시아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암호화폐로 지금 환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 암호화폐를 환치기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가 빨리 보급이 돼야지 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러시아 제재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압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관련 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어서 한네트 3월 14일 급등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성신양회인데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아스팔트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멘트, 레미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베트남 지역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동양에서 최근 들어서 인수 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천마표 시멘트라는 상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신양회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공급 5년 동안에 250만 호 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히면서 건설주도 지금 최근 들어 강세. 이게 강세가 되면 뒤따라가는 게 뭐예요? 건자재입니다. 건자재가 1년 이내에 이렇게 바로 수주가 나오는데 이 수주가 나오면 당연히 실적이 반영돼서 크게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자재 관련주로서 성신양의 내일 급등 예상하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주,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두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게 이런 전력, 전류,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어요. 원자력 발전에 한창 이슈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 수혜주로 광명전기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도 강세 다시금 반등세 이어지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3월 14일 급등 종목 광명전기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내일 급등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 체험 신청하기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려서 무료 체험에 희망 있고 정말 다 주식으로 다시 원금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받아가시고 무료 체험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주식으로서도 수익을 많이 날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월 11일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텔레그램 정진투자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정진투자뉴스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요 하단에 QR코드에다가 링크 타고 바로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주식 정보 및 다양한 증권과 찌라시, 다양한 전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면서요. 주식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최소한의 도움이 되시라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주식 투자에 좋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였고요.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